마. 충성, 안녕하십니까. 여군 장교가 되고 싶어서 군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하영입니다. 군대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매년 장교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작년에 모든 군 시험에서 떨어져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부모님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도 군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데 혹시라도 잘 안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빈님이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준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신청합니다. 사전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 최종 주인공을 선정한다 그거 알고 있고요. 네. 형 형이 보고 왔어요 하는 말해줘요. 이런 거 내가 꿈꿨었는데 아미랑 한번 하루 동안 한번 놀아보는 거. 저기 멀리서 오는 거 같아. 이제 레이더에 포착됐어. 이제 문 앞이다. 앉았어요? 우리 등 치고 앉아. 저희가 이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서 카메라랑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요. 아주 예쁘게 나오시네요. 그죠. 이 자리를 못 제복 입으면 엄청 덥겠는데? 어떡하지? 콘서트도 제가 클릭이 늦어서 그런지 항상 보면 포화할이 없더라. 보면 포화할이 없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엄청네.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하영 씨 사전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다일 줄 알았으면 이 사전 근데 열심히 했어. 아니 사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 편하게. 네, 말 편하게 해주세요. 네. 장교 준비한다고. 네, 제가 군인이 되면 저한테도 좋은 게 있지만 가족들한테도 좋잖아요. 집이 나오고 혜택도 있고. 그치. 그다음에 지금 시험을 합격하면은 장학금도 나오고 포도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보탬이 되고는 싶어서. 난 요즘 생각해. 아, 내가 태어난 게 효자구나. 네, 그죠. 내 아버님, 어머님도 똑같을 거야. 그죠. 너가 태어난 게 효녀하지 않을까. 오, 어떡해. 아이, 그만. 근데 덥겠다. 네. 좀 옷을 갈아입. 난 여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게. 아, 저 1분 만에 갈아입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아우. 이제 좀 나보다 어려 보인다. 네. 너무. 네,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그 제복이 너무 약간 그게. 아니, 이거 하는 줄 알았으면은 옷을 좀. 내가 그러면은 해가지고. 나도 좀 뭐 좀 부리려고 했거든? 네. 그냥. 멋져. 머리색도 어울려. 아, 그만. 아, 오케이. 꿈이. 그럼 아미가 꿈이네. 네, 아미가 아미한다. 사실 배고파가지고. 아, 네, 저도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밥 같이 먹을까?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떻게 해, 너 이거 너무 홀로그램 같은데? 아, 드세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미안해. 제가 배가 고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안 믿겨요. 어? 저 진짜 거의 상상 속의 인물이었잖아요. 미안해, 환상 깨서. 음식 좀 네. 치울까? 아이, 가만 있어. 오빠인데. 아, 제가 동생인데 제가 해야죠. 아이, 가만 있어. 어허, 가만 있어. 아, 제가 할게요. 아이, 가만 있어. 우리 하영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보게 된다면 하고 싶었던 거가 오락실 가고 싶다? 아, 펀치기 아, 좋아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나쁘진 않아. 오. 한 8살만큼은 내가 8점은 더 높지 않을까. 아, 그럼 제가 그 중간에 삐끗 한번 할게요. 너 너무나 무시한다. 아니, 그리고 사진 찍고 싶어요. 그래? 동생이. 나는 그냥 그런 거 하고 싶다는 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와, 진짜요? 아, 저는 약간 적으면서도 만약에 되면 좀 실례 아닐까 싶어서. 너무 좋아해. 아, 진짜요? 어. 아, 오늘 달려야겠네. 이런 오락실 진짜 오랜만에. 저도요. 우와. 내가? 네. 알았어. 오! 잠깐만. 왜 놔? 왜 놓지? 어! 어! 야, 잠시만요! 아니지!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진실! 예? 진실! 하야, 상대를 할 때는 항상 네. 진지한 마음으로 상대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거 홍보를 꽂는다. 아, 이거는. 미안해. 아, 너무 잘해. 너무 진심이야. 그럼 저 뭐예요? 아, 그리고 혹시 집에 이 기계 있어요? 아니. 야, 내가 진짜 역전해줘. 아, 잠시만, 진짜. 역전해줘. 아, 키디마다. 아, 왜 이렇게 약올르지? 아, 끝났어. 끝났어? 아, 져주려고 했는데 미안해. 가자, 가자, 가자. 안 돼. 아. 아니야. 다른 걸 찾아보면 되잖아, 그치? 아, 아이, 너무 약을 너무 실망 안 해도 돼. 아니, 너 진심이잖아! 9,000?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다시 가볼게요. 네 번째. 당연. 맞췄다. 너 몇 개 맞췄어? 한 개. 한 개? 난 두 개인데. 어, 와, 부럽다. 그래?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귀엽다. 귀엽다. 나도 여기 달아야겠다. 아, 어깨가 너무 올라갔어요. 아유, 아니야. 아. 다치도 재밌겠다. 이거 전원 꺼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나 처음 해봐. 아니야, 할 수 있어. 어? 이야. 우와. 우와. 야. 야, 적성체. 다행이다. 잘하더라. 감사합니다. 적성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졌다, 내가. 아, 웃기다. 준비됐어? 네. 오케이. 이렇게? 네. 이렇게 윙크할 수 있어? 한다. 네. 하나, 둘, 셋. 건들건들. 됐어. 이렇게 찍혔네. 아이, 좋아. 아이. 이런 것도 내 추억이지. 그치, 그치. 여기 반토막. 하나, 둘, 셋.
이거 뭔가 가족 사진 이런 거 귀엽다. 어, 잘했다. 좋네. 꿈 같아. 나도 이거 집에서 간직해야겠다. 저도요. 오늘 너 진짜 많이 웃었다. 저요? 어. 어, 오랜만이다. 그래서 나까지 기분 좋아졌어. 이제 하영이 보내야 되네. 좀 아쉽다. 그니까. 제가요. 어? 그 작년에 계속 그거 들었어요. 지루어클락이랑 안아주는 진짜 작년에 새벽에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울었어요. 진짜? 그때 제가 연락을 거의 다 끊고 살았거든요, 사람들하고. 근데 제가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소규모의 사회인데 학교도. 근데 거기서 뭔가 인간관계 하나로 시작해서 다 이렇게 다 막 조금 힘들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작년에. 무슨 말인지 너무 느껴. 네.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는 중학교 때 친구가 별로 없었어. 저도 제 성격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을 잘 못 줘. 너무 공감하는데 친구가 없어 보았던 적이 있고 약간 나를 싫어한 거를 내가 느껴본 적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사실 내가 못났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거 아니죠. 시간 지나면 너랑 마음 맞는 사람 무조건 생긴다? 네. 난 지금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 난 많이 생겼거든. 진짜요? 이것도 나는 하나의 사회생활인데 난 내가 일을 하면서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남게 된 것 같아. 다 생긴다, 진짜. 감사합니다. 좋아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힘들지 말고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그냥 항상 좋은 일,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 너무 아쉽다. 오늘 하루가? 너무 아쉽다. 나중에 힘들 때 오늘 생각하면서 살게요. 오케이. 바쁜 하루 네가 혼자란 생각이 들 때 고마워. 오늘 놀아줘서. 저도 감사합니다. 위로해줄게. 내 손을 잡아. 아이고. 나도 슬퍼져. 눈물이 터졌어. 하영아. 아이고, 울면 안 되지. 어? 야. 식빵을 시켜주는 나라의 자주받는 사람이 이 눈물을 어찌 가벼이 흘리십니까? 간다. 아이고,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또 보자.